삶을 극복하고 완화하고 머리카락에 좋은 거를 도움을 주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10년 동안 이제 대머리 블로그랑 2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 리뷰도 하고 써보고 좋은 제품 환자분들한테 추천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보완을 해서 제품을 하나 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직원들하고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근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라성 같은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데 안 알려져서 뭐 사라지는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품을 오히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물론 홍보 차원도 있겠지만, 이 탈모 분야에서 이제 제가 15년 정도 공부를 해오면서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이러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하면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게 정보를 많이 드리는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탈모 극복하고 완화하고 머리카락에 좋은 거를 도움을 주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래서 만들어줘서 고마워 예요 저희가 만든 제품을 써보고 진짜 이건 와 진짜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이름을 느낄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 이 프로젝트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좋은 원료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좋은 성분을 개발한 분을 인터뷰한다던가 또는 공장을 방문한다던가 이런 컨텐츠를 하고 공유할 저희 팀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팀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고마워 프로젝트는 제가 블로그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실제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제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분 나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알려주시면,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성분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주시면 저희가 탐방 혹은 연구를 해서 제품에 저희가 그 성분들을 넣어서 같이 만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유튜브에 저희가 이걸 공개하고 하는 이유는 같이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만들어줘서 고마워 프로젝트에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